안녕하세요. 지리산 산야초학교의 백경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화면에 보이는 말랭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. 어릴 때 모습은 이렇고요. 이제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자랍니다. 벌써 꽃이 피었네요. 우리나라에 냉이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, 이제 말랭이는 특히 톡 쏘는 맛이, 매운맛이 다른 냉이에 비해서 강합니다. 양맹은 성명이라 그러고, 이제 씨앗은 성명자, 그렇게 얘기하고, 맛은 달고 맵고, 성질은 따뜻한 약초입니다. 살균작용이 우수해가지고, 이걸로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은 부패균 같은 게잘 접근을 못 하니까 음식이 빨리 시질 않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. 또 요산 배설을 촉진시켜서 통풍에 아주 좋은 약효를 발휘를 합니다. 그리고 또 협심증, 황달, 안질, 소변이 잘안 나올 때, 또 자궁암, 당뇨, 고혈압 등에 아주 효과가 뛰어난 약초입니다. 이제 이렇게 키를 키웠을 때, 이렇게 부드러운 손을 따서, 이제 물김치를 담아서 먹으면은 물김치가 숙성이 되고 나면은 톡 쏘는 겨자 맛 때문에 코가 뻥 뚫립니다. 뭐 전도 부쳐 먹고 살짝 데쳐서 나물로도 무쳐 먹고 또뭐 된장국이나 그런 국 끓일 때 넣어도 좋고요. 또뭐 튀김이라든가 그런 걸 담가 먹어도 맛이 아주 좋습니다. 이제 이 꽃봉오리 같은 경우에는 꽃봉오리나 또는 이제 꽃이 지고 나서 열매가 익었을 때 또는 뭐 완전히 안 익은 덜 익은 상태더라도 그걸 따서 이제 죽을 끓여서 먹으면은 오랜 중병을 앓고 난 환자들이 기운 차리는데 회복식으로 아주 좋고 또 혈기를 다스려서 간을 아주 이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초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한 25년 전에 약선 요리 전문 식당을 운영을 할때이 말랭이를 강가에 자생을 하고 있는 걸이 정도 자랐을 때 뜯어다가 뭐 전도 부치고 튀김도 튀기고 또 물김치도 담가놨다가 식당에 오는 손님한테 내어주면은 손님들이 톡 쏘는 매운맛이 일품이라 그러면서 너무 좋아했고 더 달라고 조르고 그랬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말랭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